주민 뉴스! 희생충이 발생했고 마트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. 모두 대피하세요! 이게 뭔 일이야!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마인크래프트 멸망에서 살아남았지만 기생충은 아주 싫구만! 진짜로! 너무 징그럽다고! 우린 이대로 다 죽을지도 몰라. 감염될 거야 우리는. 안 죽을 거야! 도망가자! 도망쳐! 도망쳐! 이게 뭐야? 와, 얘들아 감염된 동물들이다! 도망쳐! 야! 살려줘! 아! 한 대 맞으면 겁나 아파! 우와! 세 칸다는데? 도망쳐! 도망쳐! 나 좀 살려줘! 내 뒤에 몇 마리가 있어 지금! 와! 한 바퀴 돌아서? 이런 몹들은 이런 점프를 시키면은 잘 못 쫓아오거든? 그래서 이런 거 지형을 잘 이용하면 돼. 그렇지! 도대체 여기 안 돼! 다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! 다른 데로! 우와! 여기! 아따가! 야! 얘들아! 이대로 우리 다 죽는다! 진짜로! 살려줘! 우리 저 뭐야! 잠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자! 아! 그래! 좀 이따 만나! 일단 숲속으로 도망가야겠다. 오야! 이만큼 도망쳤으면 못 쫓아오겠지?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야 늑대야 늑대! 여긴 안 될 것 같은데요? 배고픈 늑대가 너무 많아요. 안 되겠다! 다른 데로 도망가자! 어?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? 위로 올라가면 살 수 있겠지. 계속 위로 올라가자. 몬스터들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. 계속 높이면 안 죽겠지. 아 뭐야 이거 백터 아니야! 아! 물론 뛰어내면 살 수 있겠지! 우왓! 우왓! 돌고래! 돌고래도 입이 왜 저래! 너무 웃기기 싫어! 아직 또 오냐? 아직 또 오네! 아 살경선이야! 안전한 곳은 어디 있는 거야? 개모아이! 얘들아! 겨우 살아서 왔구나! 야! 진짜 나 방금 늑대한테 물어 뜯겨가지고 팔다리 다 뜯길 뻔했어! 어디 엉덩이? 어? 괜찮아? 팔다리 뜯길 뻔했다니까 엉덩이를 왜 보니 얘들아! 무사해 엉덩이는! 이대로는 안 되겠어! 내 생각에는 이제 곧 이 세상이 기생충의 범벅이 될 거란 말이지. 그렇지. 벙커를 만들자! 오케이! 자 그럼 벙커 입구를 만들어 보실까? 오케이! 그 다음에 짜잔! 미리 준비한 벙커 문. 짜라란 짜라란. 땅을 파줍니다. 그 다음에 벙커를 짜잔! 벙커의 문! 오! 멋있는데 이거? 그래! 그 다음에 요 상태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된다고! 오케이! 가자! 어? 곡괭이 있는 사람! 나요! 내가 또 마침 야생도에 왔지롱. 오, 아 뭐야? 오. 내가 캐는 거야? 응! 아 뭐야! 같이 파! 내려와! 왜 혼자서 해봐! 있자. 어? 어? 야 이놈들아! 무덤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해! 뭐라고?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? 로빈 잠들다. 야 이것들아 내려와! 우와! 살아났어! 내려가자! 그래! 아니 빨리 파! 오케이! 렛츠고! 내려가! 기생충이 들어온다고! 기생충이!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? 그니까! 야 너무 깊게 내려왔어 지금! 아, 너무 투머치인데? 자 이제! 마이닝 드릴을 사용할 겁니다. 마이닝 드릴은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확실하게 파는 거지! 그렇지 그렇지! 그렇지!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, 둘, 셋! 됐나? 다 됐다! 오! 깔끔한 방이 만들어졌는데! 오! 괜찮은데? 자! 그러면! 벙커를 만들었는데 이 벙커 안에 우리 몸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. 그렇지? 그러면 최강보안 벙커가 돼야 되겠죠? 네? 짜잔! 기둥을 세워줍니다! 어? 여기다가 레이저를 설치할 겁니다! 레이저를 하나, 둘, 셋, 넷! 짜자! 오 근데 얘 왜 안 죽냐? 어 죽었다. 다 죽였어! 그만큼 성능이 강력한 레이저란 말씀! 그리고 정면에서 기생충들이 올 수도 있어! 그래서
짜잔! 이런 최신 기술은 언제 갖고 왔대? 포탑 터렛이다. 그래서 요거를 요 바깥쪽에 딱 깔아야겠다. 여기 하나. 우와. 여기 하나. 그럼 들어오는 애들을 다 죽일 수 있겠지? 그렇지. 그리고 작동을 시키고 여기다 이제 총알만 넣으면 멋진데. 테사 이러면 멋있는 최강 보안 벙커 완성. 만약 기생충 등이 여기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아마 이 터렛들이 막아줄 거야. 오, 이 터렛만 믿는 거야 우리? 레이저도 믿어야지. 맞아, 레이저도 있잖아. 근데 뭐 이 정도만 해도 든든한데?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자 집도 짓고, 아니 집이래. 방. 방. 여기 내 거. 여기 내 거. 안에는 얼마나 넓혀야 돼? 그건 니아라 하세요. 됐다. 이 정도면 됐는데? 약간 그 캡슐 호텔 같은 느낌. 우와. 그리고 침대를 깔고 난 간소하게 지어야겠다. 간소하게 지는 것 치고는 꽤 큰데? 에이, 이 정도가 커? 그래도 또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무슨 일이요? 혹시나 우리 터렛이 다 당할 일. 그때를 대비한 철창! 오야, 우리 이 정도면 오늘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이, 그럼 당연하지. 그리고 이쯤 파가지고 스캐너 센서. 오, 그렇지! 쟤 첨단인데, 근데 나는 못 들어간다는데? 맞아, 내 거니까. 진짜 이기적이다. 잠깐만, 너 죽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? 다 죽어야지 뭐. 예? 뭐 얼굴 인식이야 이거? 어, 맞아. 나중에 머리 떼면 되겠다. 머리를 왜 떼? 머리 되겠다. 알았어, 그러면은 다른 문으로 바꿔줄게. 그래. 짜잔. 철문? 철문인데 내 머리 등록한 철문. 예? 예? 야,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나와야 돼. 다시 열어줘. 빨리. 다시 들어가. 아니, 순간 섬뜩했다. 자, 그럼 각자 집 다 만든 건가? 예. 아니, 나 활용 점정 해야 돼. 촉촉. 문은 왜 만들었어? 어? 프라이버시 몰라? 아니, 화장실은 뭐야? 왜? 내가 우리 집에서 떼온 건데. 아, 옆방에 똥 냄새 다 풍기겠네 이거. 아기네. 아, 현재님도 다락문으로 집 막아놓은 거 보소. 혹시 모르잖아. 그래, 너는 집에다가 문 닫아. 나는 저 문만 있으면 돼. 야, 근데 잠깐만 얘들아. 응? 오, 언제부터 벽이 빨개졌지? 뭐야? 뭐야? 잠식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은데? 야야야, 뭔가 이상하다.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. 점점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. 어떡하지? 이러니까 내가 벙커를 좀 더 깊게 만들자고 그랬잖아, 현재야. 응? 그래. 내 탓이야? 네 탓이지. 나 사다리 설치밖에 안 되겠다. 안 했어. 네가 대표로 나가. 맞아, 너 나가. 안 나가. 왜 안 나가? 안 나가.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. 난 똥을 던질 수밖에 없어. 야, 이 똥을 던진다. 아, 더러워. 나갈 거야, 안 나갈 거야? 아, 그래, 나가볼게. 그래. 잠깐만, 또 변했어. 야, 너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? 현재야, 빨리 나가, 빨리. 문 좀 열어봐, 나가볼게. 열렸다. 열렸다. 잘 가라, 현재야. 고마웠다. 빨리 닫아, 빨리 닫아. 야, 현재야, 괜찮아? 아, 지금 뭐 낌새가 없는데? 없어? 그래? 정말? 아니, 무섭냐? 조용해서 더 무서워. 오, 뭐가 나왔다. 왜 그래, 왜 그래? 뭔데? 뭐 나왔어, 뭐 나왔어? 들어와! 아! 저기 봐, 레이저 밖에 괴물 있어. 와, 죽었다. 근데 뭐가 더 있다. 들어온다. 점점 들어온다. 와, 더러시 공격한다. 우와, 로빈이. 야, 이건 뭐야? 도망. 얘들아, 안 되겠다. 바깥쪽으로 도망가자. 도망가. 뭐야? 야, 이거 어떡하냐? 어떡해. 빨리 도망가야 돼, 빨리! 도망가! 도망가! 밖으로 나가! 야, 나 거의 죽을 뻔했어, 지금! 도망쳐! 죽을 뻔했어, 문 닫아! 가둬버려, 그냥! 아니, 잠깐만, 근데 얘들아. 어? 이거 뭐냐? 뭐야?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한 거야! 세상이 다 감염이 됐는데? 그니까! 우리 어떡해? 내가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해놨지. 뭘 준비했어? 뭘? 바로 우리의 생존템을 내가 또 준비해놨지. 어, 그래! 좋았어, 빨리 줘봐! 바로 내가 우리 집에 숨겨놨지. 가자! 야, 우리 집? 우와! 야, 여기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가! 몰라, 잘 피해서 가봐야지. 저기 우리 괴물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다시 저기로 가자고? 에이, 괜찮을 거야. 그래, 얘라 모르겠다.
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똑같아. 가자. 가자. 근데 솔직히 일찍 말해줬으면 이미 챙겨왔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야 처음부터 말했으면 됐잖아. 내 말이. 까먹고 있었어. 오. 오 저기. 뭐가 있다 집 앞. 야 멀리 도망가 돌아가자. 안 걸리게. 은밀하게. 살금살금. 에라 모르겠다. 뛰어. 어, 안 걸린다. 됐어. 됐어. 잠깐만 근데 현재야 어디 있다는 거야? 어디 있다는 거야? 내가 바로 이쪽에 숨겨놨지. 그냥 벽이잖아.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? 왜? 짜잔! 어? 야 뭐야? 대박! 진짜 있네! 야 현재 비밀 창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구나. 그니까 그럼 나 이거 나는 그러면 이거 제일 좋아 보이네 그냥. 그래 나 이거 제일 썩어 보이는데? 축하한다! 아니야 사건이야 이거 좋을 거야. 그리고 갑옷도 있네! 야, 나 이거 갑옷 가지다 보니까 우와. 미스터 로빈 준비 완료. 머리가 좀 안 어울리는데 나는? 어 그러네. 아, 난 이게 좀 더 멋지다. 오, 이게 좀 멋지다. 오, 간지나네. 이게 좀 더 낫다 나. 그래, 아까 가발 쓴 거 같았어. 가발. 지옥하는데 좋아한다. 그러니까. 지금 멋지면 됐지. 오케이, 무기도 찾았겠다. 밖에 나가보자. 그리고 내가 볼 때는. 아직 감염이 안 된 곳이 있을 거야. 그쪽으로 가보자고. 오케이. 일단 연다. 열어. 셋. 뭔가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. 오래? 왜 좀 더 많냐? 아 괜찮아. 나왔나? 우리 집 짱스 지금. 오케이. 우리도 할 수 있어. 나해. 와 터진다. 우와. 오케이. 야 화염 방사기 좋은데? 야 엄청 찌그라. 이거 뭐야? 아. 아! 아, 사건 쓰레기야! 야, 얘네 너무 센데! 이쪽으로 가, 여기 뚫고 가면 될 것 같아! 오케이! 우와! 중간중간에 막 점프도 하네? 그니까!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! 다해! 다해! 됐어! 오, 터진다! 좋았어! 이대로! 됐다! 주민마을로 가보자! 오케이! 그래, 거긴 안전할지도 몰라! 왜요? 겨우 도망쳤네. 여기는 그나마 좀 덜 감염된 것 같아. 그러게. 뭐야? 초원이 많다. 봐. 저길 봐. 응? 주민마을이야. 와, 주민마을이다. 야, 근데 완벽하게 감염되지 않았는데? 좀 건재한데 여기는? 그렇다는 건 생존자도 있을 수도 있고 안에 또 털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. 가보자. 어, 저기 주민이다. 주민. 어? 어? 뭔가 잘못된 주민이야. 뭔가 잘못된 주민이야! 아니, 이건 아니야. 주민이 아니야. 우리가 아는 주민이 아니야 얘네. 다 감염됐어. 다 불타 버려. 여기도. 와, 아 머리가. 아. 밀러링. 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감염됐나 봐. 생존자가 그럼 없어? 어, 근데 주민 소리가 들리는데? 어디 숨어 있는 사람이 있나? 살아 있는 주민이 있나 봐. 찾아. 어 여기 있다. 어디? 여기도 있고. 야 이 난리에서 살아남았네. 그럼 일단 이 주민들 또 옮겨야 되지 않을까? 그것도 맞아. 이거 어떻게 옮기지? 어떡하지? 이러는 사이에 뭐 온 거 아니야? 야 그래도 주민 마을엔 철골렘이 있으니까 알아서 지켜주지 않을까? 그래?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철골렘 본 사람. 으아 저기 있다. 철골렘도 기생충에 감염됐어. 철골렘이 있긴 했네. 야 죽여. 오야 안 죽는 거 봐. 우와! 안 죽는 거 봐! 로빈님, 어? 철골렘이 지나간 자리 나무가 사라졌는데? 아니 설마. 저, 뭐야? 직접 부셔서 저기. 어 죽였다. 우와! 아니. 너무 빡세다. 오 그러네 이거 다 부수면서 왔어. 그래. 그냥 부수. 야 무시무시하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 구출 작전. 오케이. Yeah. 울타리에다가 주민들 가둬. 오케이! 여기 하나! 둘!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. 오유 있다. 샅샅이 뒤져! 여기 있다. 오케이! 지금은 이래도 우리가 살려주는 거예요. 맞아요. 더 없는 거 같은데? 아 진짜? 끝났어? 응 끝났어. 그럼 이대로 밀봉 포장해!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주민들을 지켜라. 여러분 이게 저희가 주민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. 지켜주는 거예요. 됐어. 이 정도면 이 주민들도 안전하겠지.
자, 그러면은 마크 3개에 남아있는 다른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해보실까? 리츠고! 가자! 야, 이거 뭐 늪지대도 전부 다 바뀌어버렸냐? 와, 이거 늪지대 맞아 이거? 어, 잠깐만, 나무는 뭐야? 뭐야 이게? 얘들아! 이거 되게 수상하게 생겼는데? 포탈이 있어! 오? 근데 엔더 포탈인데?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달라. 눈이 있어. 뭔가 이상한데? 눈이 이것도 기생충에 감염된 거 같은데? 기생충에 감염된 엔더 포탈이요? 타도 되는 건가? 어, 이거 색깔도 뭔가 드글드글하잖아 이거. 그렇긴 해. 야 근데 어? 맞아. 너 어?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? 아 어, 맞다! 내 비상식량 째째야! 째째야? 이거 다시 들고 여기 한번 들어가. 째째야 한번 들어가 보자. 째째야! 어? 어 괜찮은가 보다. 사라졌잖아. 뭐가 괜찮아. 사라졌잖아. 안 괜찮아 보이는데? 근데 지금 이 포탈이 기생충 월드랑 관련된 뭔가 있는 것 같아. 여기서 나온 뭐 나무 같은 게 있잖아. 이거? 뭐가 세 개 수가 있네 여기에. 그렇다니까. 어? 야! 야 이상 괴물이야! 밑에까지 아 뜨거! 아 뜨거! 야! 너무 빨라! 저게 뭐야? 야야야야 여기 한 마리 더! 이거 엔더맨인 거 같은데 뭔가?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데? 뭐야? 됐어? 어디 갔어? 있나? 죽었어? 어 죽인 거 같아. 우와! 뭐야? 아니 눈에 보이진 않았어! 내 머리! 엔더 포탈이 있어서 엔더맨이 나온 건가? 그런가? 어떻게 닫을 순 없잖아 이걸 어떡하지? 그러니까. 어? 뭐야 이거! 뭐야 이거! 이거 엔더 드래곤 아니야? 아니야! 기생충에 감염됐어! 우리가 알던 엔더 드래곤이 아니라고! 저거 입이 왜 저래? 야 얘가 숙주 아니야 이거? 얘를 없애면은 이 세계도 끝나는 거 아니야? 날아다녀! 오마이갓 죽여, 오마이갓! 죽여. 공격해! 공격해라! 공격해라! 하늘 날았어!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 어떻게 때려 어떡해! 으아! 아니 저 뭐야! 뭐 입에서 뭘 뿜는데? 진짜 징그럽게 생겼네. 엔더 드래곤 스킬을 더 빨리 쏘는데? 나무 위에 올라갔다! 내려왔다! 아 뜨거 아 뜨거 아파 아파! 아 어! 야 독 데미지도 들어와 이거! 그래 저거 맞아 독 들어와! 으아! 살려줘! 야 속도도 왜 저렇게 빨라? 물에 들어가면 안 맞지롱. 에. 아! 하늘로 날았어! 와! 하늘에서 쏜다! 어, 하늘에서 뭐 이상한 거 쏘는데 겁나 아파. 얘들아 절대 맞지 마. 나무 밑에서 마. 나무 밑에서 마. 내려왔다! 지금이다! 아! 야 진짜 너무 아픈 거 아니야? 오케이 지금이다! 지금 꼈어 꼈어! 꼈다 꼈다 꼈다! 이야! 와 근데 생긴 거 봐 진짜 살벌하게 생겼어. 진짜 살벌하게 생겼네. 와 밑에서 보면 갈비뼈도 보여. 아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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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터트려. 어? 응? 응? 죽었다. 죽은 거 맞아? 확인 사살이. 확인 사살. 이야 화장까지. 와! 변했다. 원래 어? 세계로 돌아왔어! 드디어 초록초록해졌다! 기생충이 없다! 우리가 세상을 구했다고! 오 예! 어? 아직 엔더포털이 열려있는데? 어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어.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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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는 못 나오게 그냥 막아버려 이거 그냥.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이거. 봉인시켜! 됐다! 휴! 이러면 절대 못 나오겠지. 자 여러분! 오늘은 저희가 기생충 세계에서 벙커 짓고 한번 살아남아봤습니다. 근데 벙커에서 살아남지 못했고요. 밖에 나와가지고 결국 총 써가지고 결국 끝냈네요. 네. 맞아요. 제 덕분이죠. 뭘 네 덕분이야. 내가 준비해놨잖아 아이템. 그것도 맞긴 해.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고요. 저희는 또 마크 세계를 구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그렇게 마크 세계에서 다시는 엔더월드를 들어갈 수 없었다. 이것도 보실래요?